어서 오세요. 이들이 이밤에 무슨 일이야? 새끼야! 내가 뭐랑 끝이냐? 2,900원이요. 이자, 오자, 말자, 숙자. 오늘 밤 같이 웃자, 챙기라. 아저씨! 뭐 다 사주시는 거 없어요. 작업 파일 하나 주세요. 사과 파이 다 나갔습니다. 그럼 그건 뭡니까? 이거 파는 거 아닌데요? 파는 게 아니라고요? 아예 매일 밤 저희 가게 찾아오는 손님이 계시거든요. 아니 뭐 저희 가게에는 블루베리 파이도 있고 체리 파이도 있고 초콜릿 파이도 있는데. 나는 그 사과 파이 먹고 싶은데. 그 손님이 무척 실망하실 것 같아서. 내가 실망하는 건 어쩔 건데? 아 그럼 이렇게 하죠. 저희 가게 아무 파이나 내가 공짜로 드릴게요. 휘핑크림도 뿌려드릴게요. 그 사과 파이 안 주면 경찰 부른다! 그 손님이 경찰인데. 경찰이야! 내 동네에 갈 거야! 그게 좀 몰라요! 내 불바이 때문이에요! 하나! 커피 좀 드실래요? 괜찮아요. 나는 사과파이 절대 안 먹는데. 왜요? 스프레이를 뿌리거든요. 발암물질, 몸에 엄청 해롭대. 그 무슨 잔대가리 굴리지 마. 안 통해. 아, 네. 뭐 내가 뭐 제가 조심하는 걸 수도 있죠. 사람은 다 죽는데 말이죠. 뭐 사과파이 먹고 죽는 것도 나쁠 건 없죠.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가 제발 그 주둥이 좀 닥치라고 좀! 그 경찰 이거 먹으러 자주 와요? 어? 그 경찰한테는 왜 그 스프레이 얘기 안 했어요? 아, 했죠. 그런데 알잖아요. 경찰들은 별 신경 안 써요. 아무거나 다 잘 먹으니까. 커피 드실래요? 난 그 커피 같은 거 안 먹어요. 아, 왜 안 먹을까? 그게 그 뭐 몸에 안 좋다 그러더라고. 필요 없는 거, 안 좋은 거 다 가려서 팔면 장사 망해요. 이거는 뭐 죄책감도 없고. 아저씨, 내가 누구한테 사 먹으라고 시킨 적 없거든요? 이게 얼마야? 됐어요. 그냥 가세요. 하, 여기저기 치이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래. 아저씨!
맛있겠다. 왜? 여기 있어요. 시작. 사과파이 안 주면 경찰 부른다. 그 손님이 경찰인데. 아니, 진짜 거다란 쓰레기 놈이.